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많이 갖고 계실 만한 종목들 한번 네.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네. 지금이 내가 어제 그 주식 좀 잘하는 분들하고 통화를 또 오해되면 했거든. 네. 저점에 산 것들은 일부 정리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 아, 이미 한 단기간에 수익을 보신 분들. 아니 그 지난주 그 저 지지난주입니까? 네. 지난주 저점에 산 종목들은 대체로 한 50%씩 올랐거든. 근데 그 지지난주 저점에 어떻게 들어가지? 아니 현금 보유하고 있으면 들어가지. 흥분된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 아, 네. 뭐 항상 그래서 지금 사실 삼성전자에 집중적으로 개인 매수가 들어오는데 네. 사실은 삼성전자의 그 기간 수익률로 따지면은 낙폭과 대주라든지 뭐 하물며 정유 무슨 자동차주에 비해서도 못해요. 네. 삼성전자. 근데 개인은 계속 I love 삼성전자란 말이야. 그래서 삼성전자를 계속 사는 게 맞는지 만약에 산다면 네. 아니면 어제 뭐 무슨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한가 쳤더만 아, 셀트 삼형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가총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상한가 치기 전에 10조였어 10조 네. 근데 어제 상한가 치면 3조 아닙니까? 네. 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 종목으로 코스닥 시가총액이 3조가 올랐어요. 예, 네, 아, 어제 그래요? 어제 코스닥 지수 오른 거에 네. 반 이상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올린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 투자자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네. 처음에는 야 계좌 두고 삼성전자 사야지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씩 보이네. 아니, 내 종목 어제 삼성전자 빠졌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셀트리온이 헬스케어 상한가야? 그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닥을 좀 잘 잡아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오늘의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네. 하나금융투자의 코스닥 벤처팀 이정기 팀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작년 봄에 우리 저 주식투자 아카데미 때 강사로 나오셔가지고 아주 그냥 그 뿜뿜 하셨었죠 그때. 유머스러운 그 그냥 직설화법으로 막 얘기해가지고. 네. 네. 오늘도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좋은 정보 또 중요한 시기인 만큼. 네. 네. 뭐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많은 네.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셀트는 지금 들어가면 안 되겠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요. 네. 아, 셀트리온 삼형제는 좀 예, 지금 뭐 좀 투기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또 뭐 그렇게 나쁜 회사는 아니지만 어제 상한가 들어간 기업 물론 사시기 괜찮으시겠습니까? 정프로님. 가는 친구들이 더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그렇긴 한데 네. 뭐 이제 저희가 조금은 좀 안정적인 기업들 네. 추천드리는 게 또 우리 네. 계속 뵐 수 있는데 더 좋을 수 있을 뭐 것 같아요.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뭐 안 좋은 회사라는 게 아니라 지금 장의 성격이 네네. 삼성전자를 계속 사야 되는 장인지 네네. 아니면 개별 종목으로 갈아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주식을 조금 줄여야 되는 장인지 개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 이런 얘기죠. 시젠. 시젠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많이 올랐죠. 네네. 네. 이제는 그만 올라야 되겠죠? 아, 뭐 너무 좋은 제품을 이제 생산하죠. 뭐 글로벌리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을 네. 생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도 많이 갔긴 했으나 뭐 상승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네. 추천 말씀은 못 드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갖고 계신 주주님들의 판단을 맡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이제 몇 개 들어와서 말씀드린 거고요. 네. 네. 아, 저 채팅창에 네. 자, 그럼 진도를 나가죠. 네, 네. 자, 어제 그제 코스닥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네. 처음에는 뭐 낙폭 과대니까 뭐 당연히 이 뭐 오른다. 빈집 털이다 이렇게 봤는데 네. 언젠가부터 종목 장세의 성격이 나와 버렸어요. 네네네. 그죠? 네, 개별 재료주 테마군들 이렇게 순환하는 모습도 나오고. 네네네. 그죠?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현상이 왜 그런 현상이 있을까? 네. 뭐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빠진 폭은 두 개 다 비슷합니다. 빠진 폭은 코스닥이야 고점 대비 710포인트에서 빠진 폭이 420포인트니까 37% 빠졌고요. 네. 코스피가 한 35% 퍼센트 빠졌습니다. 예. 즉 예전 같으면 코스닥이 한 30% 빠지면 코스피는 한 20%밖에 안 빠지고 좀 그렇죠. 비교적 좀 코스피가 안정적이었었는데 예. 두 개 다 같이 빠졌었거든요. 예.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고 올라올 때는 지금 코스닥이 훨씬 더 원래 세긴 했었으나 원래도 예. 이번 장에도 더 훨씬 더 많이 세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코스닥은 지금 빠진 폭이
약 한 260포인트가 빠졌는데 예. 140포인트가 올라왔거든요. 절반 정도 지금 다 복구를 했죠. 절반 더 올랐네요. 맞습니다. 예. 260포인트가 빠졌는데 절반인 130포인트인데 예. 140포인트가 올랐으니 예. 절반 이상 복구한 것이 이제 네. 최근에 바이오의 상승. 예. 어제 엊그제 보시면은 코스피보다 훨씬 더 센 모습이었었죠. 예. 뭐 바이오가 상당 부분 그런 것들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럼 왜 이렇게 코스닥이 센가라는 고민을 저도 계속 최근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고민을 좀 해봤더니 그 우리 뭐 주식 동학 개인 동학 운동 뭐 이런 네네네. 최근의 추세 동학 개미 운동 네 동학 개미 운동 네. 네 이런 추세가 처음에는 뭐 강남에 계신 분들 뭐 부자분들이 자산가들 부동, 네 자산가들이 부동산 조금 뭐 엑시트를 하고 그 돈 갖고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데 그분들이 뭐 코스닥에 있는 300억짜리 500억짜리 기업 안 사시겠죠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네. 큰 주식들을 사서 그것부터 시작된 그 개인 동학 운동이 지금은 이제 우리 중산층에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뭐 급여 소속자들 이런 분들까지 네.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계좌 20, 30대 주식 처음 하는 분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그분들이 어제 보시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30% 상한가에 갔는데 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마이너스가 났고 마이너스 났죠. 예, 소폭이긴 하지만 네. 그러면 만약에 하이닉스 갖고 계시는데 옆에 있는 철수는 30% 상한가를 맞았다고 하면 뭐 복창이 터지죠. 환장하죠. 오랜만에 듣는 표현입니다. 아니, 정 프로하고 뭐가 결이 맞는 분이 네, 아주 친근한 뭐, 표현입니다. 네, 네. 뭐 너무 이제 화가 많이 나죠. 그러다 네, 보니 네. 코스닥의 작은 주식들까지도 또는 코스닥에 있는 뭐 대형주라 할지라도 하여튼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로 우리 개인 투자들은 가기 마련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SK 하이닉스가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네. 야 이거 뭐 지수는 뭐 20, 30포인트씩 올랐는데 네. 뭐 마이너스 100원, 200원 마이너스가 나고 그렇죠. 옆에 있는 뭐 철수나 영희는 뭐 저 전화했더니 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사서 아까 우리 정 프로님 말씀하셨는데 난 시젠이 있어 무슨 뭐 바디텍 매드가 있어 뭐 이래버리면은 뭐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좀 비속어 썼긴 했지만 네. 뭐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러다 네. 보면은 코스닥으로 당연히 오게 되고 이렇게 계좌 그 주식 투자가 이게 우리 좀 확산되다 보니 네. 일부 고액 자산가에서 네. 좀 전 국민적으로 확산되다 보니 코스닥 시장이 화랑이 있는 상황으로 어제하고 엊그제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시장의 어떤 에너지가 이런 경우에 우리 저 이정희 팀장님 스몰캡을 쭉 오려보신 우리나라 최고의 뭐 스몰캡 전문가시니까 이렇게 되면은 반등 국면에서 이런 게 종목으로 확산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약간 에너지 소진 구간으로 들어가서 단기적으로는 약간 조정 국면에 들어갈 때 이런 현상이 나요.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조금은 아쉽긴 하지만 예. 조금 뭐 과열된 상황, 과매수 구간 단기적으로는요. 예. 뭐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양질로 양질의 시장으로 가려면은 예. 특정 어떤 섹터보다는 어제처럼 바이오보다는 조금 더 확산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시장이 좋다면은 시장이 이제 양질 시장이 된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덜 오른 쪽 IT가 굉장히 못 올랐거든요. IT는 네. 뭐 수출이 막혀 있어요. 네? 네? IT가 못 올랐어요. 네, IT가 좀 덜 올랐습니다. 오늘 가야죠, 이제 오늘. 네, IT가 5G나 네. IT 쪽으로 오늘 좀 매수세 이동이 된다면 조금 더 양질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또 그럴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뭐 워낙 순환매격으로 많이 빠진 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거든요. 바이오도 뭐 못 올랐었기 때문에 계속 뭐 최근에 좀 더 올랐었었고요. 다른 거 대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바이오가 안 올랐었거든요. 그렇죠. 반등 시작 국면에서는요. 그런데 예. 그래도 바이오인데라고 하면서 그리고 야 바이오가 지금 진단 키트에 그리고 뭐 백신에 네 백신에 치료제 뭐, 예 뭐 온갖 센티멘트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임상 들어간 것도 한 종목도 없다는데 우리는 아 그렇긴 코로나 한다, 관련해서는 하나 바이오는 항상 꿈이니까요. 꿈을 먹고 사는 아 꿈이다. 꿈을 먹고 사는 섹터니까 여기 적어놔 바이오는 꿈이다. 어론이다. 이제 너무 아. 제가 좀 뭐 희망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바이오는 항상 미래 것들을 항상 땡겨오지 않습니까? 에이. 뭐 나중에 임상이 잘 될 거라는 기대 때문에 우리가 투자한 거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식이니까 사실은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네. 뭐 당장 아니더라도 오히려 뭐 임상 뭐 1년 동안 하는 회사보다는 당장 3개월, 6개월 안에 나올 기업들 많이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걸 보고 이제 바이오를 접하다 보니 뭐 바이오가 최근에는 굉장히 더 좋았던 이유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이죠. 근데 코스닥의 그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렇게 쭉 구성비를 보니까 IT가 34%고 네네네. 제약바이오가 26%고 기타가 40%인데 네네. 지금 현재가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평상시하고는 어떻습니까? IT가 좀 축소되고 제약바이오가 좀 늘어난 상황입니까? 평균적인 수준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IT가
많이 저 그 약진할 때는 약진했을 때 대비해서 같이 빠졌기 때문에 예. 오히려 IT의 비중은 뭐 좀 더 뭐 낮아진 상황 좀 줄어든 상황이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바이오가 최근에 어제 올랐기 때문에 어제 기준이거든요. 예. 근데 하여튼 요 정도 비중이 이제 평상시 상황이고요. 사실은 바이오가 좋을 때 이제 좀 더 바이오가 더 확산이 될 거고요. 사실은 이 그래프 차트를 좀 보시나 모르겠는데 네네. 예. 아 이 시청자들이 보실 수 없군요. 예. 이게 말씀드린 이유가 코스피는 예. IT가 37% 예. 바이오가 7% 정도입니다. 네. 코스피의 제일 큰 바이오 회사 두 개 예. 셀트리온하고 삼바 삼성 바이오로직스 예. 두 개 말고는 그 바이오 회사 큰 회사들이 없거든요. 네네. 워낙 뭐 삼성전자, 엘전자, 하이닉스 워낙 크니까요. 예. 근데 그 코스닥에서는 제약 바이오가 네. 아까 코스피는 7% 코스닥은 26%입니다. 예. 그리고 IT는 코스닥이 30% 정도 초반 그리고 그 코스피는 30% 중후반대 예. 삼성전자 때문에 그렇죠. 하이닉스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즉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좋으면은 코스닥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어제 코스닥이 아, 좋았던 이유가 예. 제약바이오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가 제약바이오에 속해 있습니다. 맞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상하게 코스피는 찌글찌글한데 코스닥이 팍 올라가면 이게 그게 상한가를 쳐버리면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리겠는데 지수에 만약에 어제 셀트리온 시가총액 1위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한가 30%가 올라가면 네. 코스닥 지수에는 얼만큼 반영이 돼요? 코스닥이 지금 약 200조 초반이거든요. 전체 합계가 그냥 예. 쉽게 계산해 쉽게 200조라고 말씀드리면은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0조라고 말씀드리고 그 안팎이긴 한데 예. 그러면 전체 차지한 비중이 5%입니다. 5%네요. 5%가 상한가 쳤으니까 예, 30%가 오르면은 예. 계산하기 뭐 1.5% 예, 1.5%죠. 350. 어제 코스닥 지수의 1.5%는 헬스케어가 올린 거네. 4% 정도 이제 4.4% 초반대 올랐는데 예. 4% 중에서 1.5%가 오르면 약 40% 정도 코스닥 아. 지수 상승의 40%를 이거 개인 투자자들 아셔야 된다니까 이런 거. 이게 네. 그런 이런 내용을 모르면 착시가 뭐예요? 아, 코스닥이 다 좋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아니 물론 이제 코스피보다는 좋은데. 네네. 근데 코스피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져버리니까 다른 게 올라도 지수는 빠져버리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뭐 어제 지수 상승폭이 미미했죠. 그 코스피는요. 네. 그 아까 말씀하실 때 네네. 지금 이제 바이오 쪽이 예를 들면 코스닥에서 바이오 쪽이 이제 쭉 올랐으니 이제 5G 쪽으로 좀 이동할 것 같다. 네네. 그러면 그 이동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아 바이오가 이제 올랐으니까 이제는 5G야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시장을 좀 주도하는 몇몇 큰 아저씨들이 아 이제 바이오에서 먹었으니까 이제 저 5G로 한번 좀 가볼까 이렇게 움직이면서 사람들이 따라가는 겁니까? 아 사실은 5G나 IT로 가기를 그쪽이 조금은 최근에 많이 못 올랐으니 네.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바이오가 사실은 계속 시장을 어느 정도 주도를 할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네. 워낙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시장을 좀 어느 정도 견인하는 모양새이거든요. 지금 예탁금도 사상 최대고요. 네, 맞습니다. 이상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투자에 대한 어떤 뭐 집중하는 분야는 사실 바이오가 훨씬 더 많이 이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 바이오 수급에 지금 사실은 수급장이 되면은 조금은 그 버블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런 수급장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은 바이오가 계속 쓸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프로님께서 말씀하신 조금은 주식을 좀 잘한다는 분들은 어제 조금 뭐 비중을 줄인 것 같다. 차익실현 하는 분들이 네, 꽤 있더라고요. 같다. 근데 그런 분들은 이런 장을 그렇게 즐기하지는 않죠. 않죠. 왜냐면은 버블이 생기고 그러면 자기들이 펀더멘털을 가지고 주식을 분석을 해서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장보다는 소외받는 받으니까 예, 예, 그런 장보다는 지금은 전적으로 어느 정도 유동성이 많이 모이고 네. 개인분들이 조금 좋아하는 쪽에 주식들이 많이 오르니 네. 뭐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빠질 수 있으나 아무튼 지금은 당장은 뭐 사실은 좀 다른 못 오른 것들이 키 맞추게 해가지고 전부 다 좀 갔으면 좋겠는데 바이오가 좀 더 계속 집중될 가능성이 많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저 이정희 팀장님은 좀 냉정하게 보시는 거네요. 왜냐하면 예탁금이 40조 늘었는데 대체로 보면 삼성전자 일방 뭐 이렇게 분위기가 이끌어졌는데 네. 그렇지 않고 개인이 주도하는 장은 코스닥이고 코스닥 내에서도 펀더멘탈이 좋아서 꾸준한 종목보다는 굉장히 볼이 큰 그러니까 올라갈 때 가파르게 올라가는 종목들의 네. 개인 자금은 몰리더라. 그게 지금까지도 그랬고 네. 지금도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바라건대 아무튼
IT나 5G가 어느 정도 조금 받쳐주길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예. 고무적인 것은 삼성 자이니스가 최근에 특히 삼성전자가 좀 언더퍼폼 했으나 좀 다른 거 대비 못 올랐으나 예. 지수는 코스피가 한 21% 올랐거든요. 예. 지금 저점 대비 예. 삼성전자가 13%밖에 못 올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갖고 계시면 정말 화가 너무 나죠. 예. 그런데 고무적인 것은 그 외국인들 매도세가 조금 주춤해졌고요. 주춤해졌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주춤해졌다는 얘기는 그만 팔고 이제 앞으로 이제 더 살 수 있다라는 얘기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증시안정기금 예. 이제 우리 언제 집행이 될지 모르겠으나 이제 집행을 어느 지수대에 다다르면 좀 더 빠지거나 예. 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증시안정기금이 들어온다는 4월 달에 들어온다는 가정을 한다면은 그 증시안정기금은 코스닥에 있는 작은 회사들 바이오라보다는 예. 코스피 200, KLS 300. 아 지수의 영향력이 큰 종목. 지수 추종 종목이라고 저희가 얘기하죠. 이제 지수 관련된 종목들, 특히 삼성전자에 집중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지금 삼성전자의 지금 퍼포먼스보다 뭐 오늘부터 내일부터는 4월 달에는 삼성전자 조금 더 좋아질 개연성이 수급적 측면에서 그 퍼포먼스라는 건 절대적인 퍼포먼스가 아니라 그런 개별 종목의 대비한 상대적인 퍼포먼스가 좋아 좋을 수 맞습니다.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지수가 20% 올랐는데 삼성전자가 왜 10%밖에 못 올라? 삼성전자 바보 아니야? 뭐 주가 측면에서는 그런 이제 말들 안 하실 상황들이 4월 때는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고무적인 것은 고무적인다면 삼성전자 이제 사실 좀 더 말씀드리자면 삼성전자가 원래 애널리스트 판단하기 추정하기에 1분기 실적이 한 6.5조 정도 안팎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네. 핸드폰이 들팔리니 한 5.5조 나올 것 같거든요. 5.5조 예. 안팎 영업이익이 예. 1분기에. 그런데 예. 나머지 그래도 5.5조를 벌었다는 게 그리고 20%밖에 안 까졌다는 게 대단한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반도체가 장사가 너무 잘 되긴 합니다. 네. 지금. 왜냐하면 집에서 다 계셔가지고 뭐 유튜브 보시고 네. 또는 네. 뭐 집에서 뭐 서버 사용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랬더니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면은 오히려 나쁘지 않은 실적이라 하면서 삼성전자에 네. 대해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가능성이 좀 저는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수급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아지고. 네. 근데 네. 그 하나금융 투자의 반도체 애널이 누구시죠? 김경민 애널리스트가 목표가 하향했잖아요. 맞습니다. 삼성전자 네. 며칠 전에. 네네네. 그러면 삼성전자 사라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목표가 하향했는데. 일단 애널리스트가 그 종목을 추천하고 좀 목표가를 이제 조정을 할 때는 예. 실적 베이스로 이제 추정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적이 조금 핸드폰이 안 팔려서 낮아지니 예. 원래 기업의 가치는 원래 삼성전자가 8만 원이라고 난 생각했었는데 7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실적이 많이 빠졌으니 예. 라고 그분은 아마 이제 그런 취지에서 목표가를 하향하신 것 같고 그 목표가도 지금 주가보다 훨씬 높아져 높게 있는 상황이긴 하죠. 네, 그렇죠. 뭐 한 30-40%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목표를 제시한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것들 수급 예. 외국인이 조만간 살 것 같다. 그리고 증시 안정 기금이 들어오면 삼성전자에 집중할 것 같다. 예. 그리고 삼성전자 가 실적이 6.5조에서 5.5조로 내려갔을지언정 예. 애플이 바닥 대비 13%밖에 안 올랐거든요. 삼성전자 예. 12% 올랐고. 근데 네. 애플은 핸드폰만 팝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반도체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예. 훨씬 더 뭐 유리하다. 뭐 충격의 폭이 덜한 거죠. 네네. 핸드폰이 들팔린다 하더라도 뭐 그런 생각 좀 갖고 있고요. 만약 그럼 나는 야 그래도 삼성전자 나는 그래도 좀 별로하면 SK 하이닉스 사시면 됩니다. SK 하이닉스는 보통 반도체밖에 없기 때문에. 네. 반도체는 장사가 너무 잘 됩니다. 그럼 반도체가 어떻게 장사가 잘 되냐? 이거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뭐 저 배송이 돼? 뭐 운송이 돼? 그 전략 물자라서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물자라서 그 비행기로 가죠 또. 네, 다 네. 저 서로 필요한 만큼 다 옮겨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고 나 지금 그래도 우리 개미 동학운동 편에 나 편승해가지고 삼성전자 샀는데 지금 당장 코스닥을 사야겠다 이런 것들은 조금은 그렇죠.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이 아 왜 코스닥의 그 뭐 제약주라든지 뭐 그 낙폭과대주보다 왜 못 오르냐고 하실 게 아닌 게 빠질 때 있잖아요. 덜 빠졌죠. 3월 17일 날 이럴 때 웬만한 코스닥 기업들은 다 하종가 쳤어요. 네. 하종가 부근 20% 이상 네. 펀더멘탈 아무 문제 없는 종목들도 막 20% 빠졌는데 그런 날 삼성전자는 5% 안쪽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좀 덜 빠지고 덜 오르는 게 사실은 맞다 이제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좀 투자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시겠지만 네. 사실은 뭐 난 공격적이다 하면은 삼성 자이니스가 아니고 당연히 그렇죠. 코스닥이 오셔야겠죠. 그런데 네, 바이오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이 빠져가지고 그래 나는 주식을 많이 안 해봤지만 그리고 좀 주식이 또 초보여서 예. 조금은 안정적이고 그래도 좀 주식
한국으로서의 매력을 좀 느끼면서 투자를 해보시다 하면은 삼성전자가 결코 나쁜 대안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두 번째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일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외국인 있잖아요. 이게 뭐 사실 이번 하락장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외국인이 좀 주장 파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조금 잦아드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네. 계속 순매도란 말이죠. 네네. 이정희 팀장님은 뭐 워낙 기관 투자하고 접촉이 많으신 분이니까 네네. 어떻게 보세요? 외국인 매도 지속 여부? 언제 순매수 전환할지? 네, 외국인 매도가 굉장히 외국인 매수 매도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왜냐하면 외국인이 굉장히 좌지우지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 폭락장은 너무 고무적입니다. 예. 그림이 준비가 이 그림이 되시면. 좀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 PD님 좀 해주시고요. 네. 예. 아무튼 굉장히 고무적인 게 예. 예전에는 빠질 때 예. 굉장히 빠졌을 때 외국인이 매수를 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런데 예. 이번 장은 어떻습니까? 계속 빠지고 있어도 뭐 그리고 반등하고 있어도 지금 팔아요. 외국인 주구장창 팔고 있고요. 예. 거기에서 산 사람은 싸게 산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개인이죠. 개인이시죠. 네. 예. 개인분들 계속 지금 사지 않습니까? 빠질 때도 사고 저점이 뭐 폭락하는 날도 다 샀잖아요. 보통 그날 다 털려가지고 막 개인 뭐 저 뭐야 신용 매도 나오고 뭐 로스콘 나오고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이번 장에는 반대 상황이 있습니다. 반대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예. 빠질 때 저점일 때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고 또 반등할 때도 팔고 있고 개인이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 고민을 좀 해봤더니 예. 예전에는 해외에서 안 좋은 충격들이 뭐 안 좋은 사건들이 리먼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한테 뒤늦게 이제 뭐 일주일 뒤나 한 달 뒤에 이제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예. 해외 안 좋은 상황들이 있고 하고 뭐 우리는 그 나중에 알고 뭐 리먼 사태 터졌다면 다우 빠지고 그 다음 날 우리나라 빠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외 다음에 우리나라였었는데 지금은 약간 우리나라가 좀 안 좋은 상황 다 겪고 중국이랑 예. 우리나라가 특히 우리나라가 그런 다음에 해외가 지금 뒤늦게 이제 안 좋은 상황들이 즉 코로나가 우린 매를 먼저 맞았다. 네, 매를 먼저 맞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개인분들이 야, 뭐 이 정도 빠지고 그리고 이 정도 우리나라 극복되고 있는데 예. 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까이 거 뭐 그리고 우리나라 뭐 이제 뭐 1000명씩 늘다 800명씩 900명씩 늘다가 이제 100명 200명씩 늘는 추세여서 야, 이제 코로나 괜찮아지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예. 이제 괜찮아지니 뭐 주식시장 이렇게 빠져도 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은 와 지금 이제 주식 빠지는데 코로나는 막 더 심해지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 거죠. 뭐 좀 개인분들이 현명해지셔갖고 빠진 통에 사신 건지 코로나가 조금 잦아지면서 좋아지는 건 좀 우리나라는 괜찮겠다. 코로나의 어떤 정도의 심각성의 시차 때문에 네네. 한국 투자자들이 조금은 심정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투자하는 그 국면에 외국인이 엄청 팔았기 때문에 그런 시기적인 면도 반영이 됐다. 그렇죠. 외국인들은 지금 뭐 계속 팔아야죠. 뭐 코로나가 뭐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지금 조금 뭐 픽아웃 한다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일주일, 이주 전에 외국인도 지금 뭐 현금 갖고 가야지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 우리나라가 이제 뭐 상황이 더 안 좋은 게 먼저 왔었고 예전에는 해외가 먼저 왔고 그리고 외국인들은 또 뭐 여유가 있으니 예. 유동성에 여유가 있으니 예. 빠질 때 사고 그랬었는데 우리나라는 예. 조금 예전 상황과는 리먼 사태, 9.12 사태 그런 상황과는 조금은 다른 상황. 우리가 먼저 매를 맞고 또는 우리가 안 좋은 상황을 먼저 겪어가지고 조금 어떤 글로벌리 안 좋은 상황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우리나라는 탈피하는 국면, 뭐 코로나로 치자면 굳이요. 뭐 그런 국면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더 좀 고무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분들이 여러 번 얻어 터지다 보니 현명해지신 것 같습니다. 뭐 경험하시다 보니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긍정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네. 개인이라고 맨날 얻어 터진 존재라고 스스로 자괴감을 가질 필요가 없이 전혀 아닙니다. 네. 아 전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 장은 너무 개인들이 제가 그래갖고 개인이 동학운동 대 외국인 매도세 누가 이길까? 저는 앞에 우리 개인 동학운동이 이번 장은 이길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에 이긴다? 네네 그럴 거라는 생각입니다. 삼성전자 올라간다는데 배팅하시는 거네? 네 맞습니다. 외국인 매도세 지금 보면은 네. 리먼 때 17초 팔았거든요. 이번 장에 18초 팔았습니다. 물론 장이 10년 전이라 좀 그때는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양으로 그 비율로 치면 그때 좀 많긴 했지만 절대 네. 금액은 20조 가까이 비슷하거든요. 물론 그때 900선까지 빠졌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튼 뭐 외국인 매도세 이제 더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초반에 공격적으로 판 거는 그날 팔아도 환율이 원화가 막 5%씩 오르고 막 그렇기 때문에 빨리 팔수록 좋은 거죠. 예, 뭐. 팔고 5% 까져도 환율에서 5% 먹으니까 그냥 나도 되는 국면이었었거든요. 예. 그만큼 공격적으로 이제 팔 수도 없고요. 환율에서 얻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통화 수합도 돼 있고 뭐 레포도 국가간 해준다고. 네, 환율 더 이상 뭐 우리나라 뭐 환율 급등하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예. 환율에서 얻는 이익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결국에는 이렇게 공격적으로 팔 수 있을까? 네. 그리고 지금 유동성이 이렇게 많이 확보된 상황에서 외국인이 네. 공국에 투자처를 차지해야 될 텐데 네. 다우 만약에 거기서 이제 주식 외국인들이 이때 우리나라부터 이제 투자를 할게 미국 투자자들이 그리고 다우가 급등을 하기 더 급등을 한다면은 과연 우리나라 시장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급등까지 아니더라도 시장은 많이 안정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너무 많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저 매도세는 지금 좀 이제 줄어들고 있고 아직 다시 들어올지는 알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알 수는 없죠. 네. 그런데 돈은 많아진 거죠. 개인은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죠. 개인은 계속 사고 있죠. 예탁금 증가라든지 네. 이런 추세를 하나금융 투자에도 손이 굉장히 많이 늦었다고. 네, 저희도 뭐 손님들이 많이 늘었고요. 네. 뭐 콜센터 분들이나 아니면 네. 지점에 우리 응대하시는 영업 직원분들 계좌 터주시는 이제 우리 여직원분들 굉장히 네. 바빠가지고 뭐 계속 줄 서시고 두세 시간씩 손님들 기다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계좌 틀는데 두세 시간씩 기다려야 돼? 두 시간 정도 뭐 대기표가 뭐 평소에는 뭐 5번 6번 대기표요? 근데 요즘은 50번 60번 이렇게 대기표가 있고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매장에 직접 오셔서 이렇게 계좌를 개설하실 요즘 비대면도 개설하실 거 아니에요? 비대면도 아니, 개인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비대면 내가 최근에 한번 해봤거든. 네. 누가 해달라 그래서 복잡해요? 아 쉽지 않더만. 그것도 한 30분 한 시간 이렇게 걸리셨죠. 네. 아유 막 하다가 뭐 잘못 렉 걸리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튀어 나가겠더라고.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응? 주식은 막 올라가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복장이 터져갖고 이제 집중하니까. 예. 아 그러니까 좀 빨리 사야 되는데. 그런 급한 마음 제가 가지시지 말라고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아니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IT가 약하니까 아, 에라 이럴 바에는 빨리 한번 갔다 온다. 아, 그런 마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투자할 때는 항상 여유를 갖고 천천히 봐야죠. 지금 당장 내가 이 못 산다고 난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인드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삼성전자를 더 추매 추격 매수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근데 이분은 저 중소형 주부 아니 근데 아니십니까? 중 스몰캡 담당 팀장인데 지금은 네. 특별한 상황이 벌어진 거지. 그래서 스몰캡과 삼성전자 그러니까 자기가 스몰캡 담당이라고서 1년 12달 계속 스몰캡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안 된다고도 얘기해 줘야지. 그렇죠? 그렇긴 하죠. 예.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 아니에요? 예예 예. 이게 삼성전자를 지금 따라가는 게 괜찮은 선택이냐 개인들로서 아, 지금까지는 약간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네네. 뭐 아침에 이제 중요한 시간에 주장창 다 하는 얘기 삼성전자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말씀드려갖고 조금은 우리 프로 이제 이게 좀 프로로 치면 시청률이 하락될까봐 제가 좀 마음이 죄송하긴 한데 아니 걱정하실 필요 없어. 벌써 2만 3천 명이 지금 이걸 네네. 저 삼성전자 그냥 어느 정도 기본빵으로 네. 전체 자산 주식 자산이 이제 100%다. 주식 자산이 1000만 원이다 하면은 300만 원치 삼성전자 갖고 계셔도 네. 나쁘지 않다라는 의도. 3분의 1. 예. 네, 뭐 3분의 1 정도 갖고 계시고 한 3분의 1은 바이오, 3분의 1은 뭐 엣지 준다고 하죠. 플러스 알파 창출하기 위해서 네. 공부하시면서 좋은 기업들 이제 그런 기업들 이제 사 놓으시는데 이제 저희가 아. 그 나머지 3분의 1을 사실은 채워 드리는 역할을 하는데 아. 예, 이게 코스닥이 너무 좋고 그렇다면은 그 3분의 1 말고 지금은 한 3분의 2 정도를 우리 저 20개 종목으로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은 뭐 약간 예 약간 삼성전자 3분의 1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아니 삼성전자 3분의 1에 뭐 바이오 3분의 1이요? 네, 바이오가 워낙 좋으니까요. 아 바이오 바이오 지금도 괜찮아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가 코스닥을 이끌 거란 생각은 여전히 뭐 변함이 없는 게 워낙 개인들의 계좌 수가 많아지고 개인분들은 바이오 성향, 바이오 그 선호 성향이 워낙 강하시거든요. 그래도 좀 많이 빠져 있죠. 있었죠. 네, 몇몇 네, 종목 빼놓고는. 맞습니다. 뭐 급등한 기업들 몇 개 빼놓고는 바이오가 이제 또 많이 좀 조정을 좀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코로나 이 극복은 되지 않았지만 이제 극복 직후 또는 네. 뭐 이 어느 정도 과정 직후에도 또는 과정 중에도 가장 회자가 많이 될 수 있는 업종이 사실은 제약 바이오이긴 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뭐 치료제, 백신 그리고 진단 키트. 하기야 환경으로 아, 따지면은 이런 참. 류의 어떤 전 세계적인 팬데믹의 환경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바이오한테는 나쁜 환경은 아니네. 물론입니다. 우리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 써본 적 있어요? 아, 나 탈출했는데 뭘 탈출하셨다고? 어제 상한가 팔았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빨리 바이오를 아시잖아요 작년에. 아 작년에 네. 헬이라고 헬 있잖아 헬. 헬리. 네네네. 헬리. 헬리. 그거를 40%인가 손절 쳤거든. 우리 저. 아 그래갖고 바이오 좋은 얘기 좋다고 말씀드리니까 조금 아쉬워 하시는. 아 물론 신뢰. 아직도 그 가격은 안 될 거예요 아마 그죠. 뭐 전 요즘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팔고 나면은 이런 사람이 있더만. 팔면은 무조건 관심 종목에서 빼버리는 사람이고
팔고 나서도 계속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 아, 그래요? 물론 정신건강에는 빼는 게 좋아.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판 종목에 대해서 지금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어. 어떡합니까? 하여튼 뭐 저는 그랬는데 아, 바이오가 괜찮다 이거죠. 그러네 진짜. 우리가 환경 건강 이쪽으로 계속해서 관심이 높아지니까. 아니, 그러니까 결론이 이거네요. 개인 주도의 장은 우리가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뭐 동학개미 운동에서 삼성전자 편에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일부 장기 투자 여유 자금으로 하는 분들 뭐 자산가들의 경우에 맞는 거고 장을 거의 20년 가까이 개인 투자자단에서 이렇게 스몰캡을 본 우리 이정희 팀장의 입장에서는 네. 예탁금이 늘면요 개별 종목 장이 됩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뜨거운 종목은 바이오기 때문에 자, 정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려면 네. 3분의 1은 삼성전자 사시고요. 3분의 1은 어줍지 않은 막 이런 거래소에 뭐 무슨 이런 거 사지 마시고 네네. 제일 하트하고 제일 변동성 큰 바이오 그냥 사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30% 가지고 네. 예, 개별 종목단에서 좋아 보이는 거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이시네. 네, 그러니까 이제 소외되기 시작하면은 오늘부터 바이오 가기 시작하면 바이오 좀 더 간다 하면은 우리 종프로님 와 이제 뭐 환장하시는 거죠. 어제 뭐 이렇게 좀 파셨다가 또는 뭐 이렇게 좀 난 손해 보고 좀 팔았는데 예. 뭐 소외되기 시작하면은 매매가 꼬이거든요. 예. 그리고 악순환이 계속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오늘 이렇게 계속 보시다가 바이오 오르면은 와 이거 어제 내가 팔았는데 오늘 또 10% 오르네. 내일 또 아침에 또 봤더니 한 10%가 올라. 그다음에 파신 가격보다 20%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제부터 오늘 내일 한 35% 30%가 올랐는데 네. 30%가 오르면 당연히 조정을 좀 받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내일 또 10%가 오르니 아침에 따라잡는 거죠. 왜냐면 더 이상 못 참는 거죠. 난 어제 팔았는데 판 가격에서부터 지금 20%가 오르니 와 지금 이거 뭐 못 잡으면 또 나 더 가면은 더 뭐 잠도 안 올 것 같고 뭐 이러니 이러다 보니 이제 그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방송이 꼬여요. 그럼 방송이. 네네네. 그러시죠. 또 주식 빠지면 또 이제 머릿속에 이제 맞아. 방송 멘트보다는 다른 것도 생각하실 테니 뭐 그럴 수 있으니 이제 뭐 그 포트폴리오를 조금 다양하게 가져가는 게 사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이제 소외되기 시작하면 이제 꼬이니 포트폴리오 좀 다양하게 서너 개를 가져가면은 네. 그래도 몰빵의 혜택은 못 얻지만 그래도 와, 나 그래도 뭐 하나 걸쳐놨어. 바이오 하나 있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나 있고 그리고 지금 뭐 5G나 IT 뭐 이게 오늘 또 좋네. 2차전지가 좋네. 2차전지가 너무 안 좋았었는데 막 최근에 급등했지 않습니까? 2차전지 없는 사람들은 와 유가가 이렇게 빠졌을지언정 그래 유가 반드시 반등할 텐데 저 뭐 2차전지 하나라도 있어야 될까요? 또 고점에 들어가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 그냥 한 서너 개를 이렇게 잘 포트폴리오 구성해 놓으면은 소외가 안 되고요. 그리고 소외가 안 되기 시작하면 그냥 중장기 투자가 되고요. 중장기 투자는 결국은 수익을 가져다 주죠. 뭐 이런 선수안이 될 것 네.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채팅창에 네. 참여율이 이렇게 많은 것도 처음이에요. 아니, 이분들이 지금 네. 혹시 네 계좌 지금 보고 계신 거 아니냐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네. 어떻게 잘 알고 계시냐고. 솔직히 저 기본빵 몰빵 뭐 이런 용어를 쓰시잖아요. 네. 저 이정희 팀장께서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지금 셀프 컨트롤 하면서 쓰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저보다 훨씬 더 원색적인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기관 투자가들 앞에서도. 아니 근데 저는요. 아니 저는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뭐, 저는이라고 해.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했어요. 네네네. 아 5G, 바이오, 뭐 예를 들면 3전 이렇게 했는데 네네네. 문제는 다 최고가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누군가가요? 네, 네 누군가. 아, 썸바디가. 네. 그러면. 포트폴리오 잘하면 뭐합니까? 다 너무 비싸갖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네네네. 이러면 어떻게 팔았다 다시 사요? 어떻게 해요? 최고가에 이제 들어간 건 문제이긴 하죠. 네. 최고가에 들어가서 문제이긴 하기 때문에 이제. 근데 지금은 최고가라 한들 3개월 뒤보다는 지금 가격이 낮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거든요. 네. 내가 최고가에 들어가서 너무 열이 받는다면 일단 HTS 다 지워버리시고요. 핸드폰에서요. 그냥 좀 보십시오.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을 하실 거 아니라면은 아니라면은 좀 난 그래도 한 3, 4개월 볼래. 지금 코스닥이 500몇십 포인트 뭐 코스피가 1700인데 한 3개월 한 6월 달 이후 유럽이 다 극복돼 갖고 뭐 유럽도 오르고 뭐 또는 뭐 추석 그 선물 사는데 부모님 추석 빔으로 뭐 사다 드릴 돈으로 그 주식 한 건데라고 생각하셨으면 그냥 9월 달까지 그냥
앱 지워버리시고 보지 마십시오. 네, 거기 차라리 낫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고가에 사셨다면. 그런데 네. 사실 저가에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잘 사시려면 사실은요 빠지는 날 그냥 주식을 그냥 사시고 그냥 거기서부터 그냥 아무것도 안 보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리고 빠지는 날 자꾸 오르는 날 자꾸 보시면은 팔고 싶어지거든요. 오르는 날 차라리 안 보시고 빠지는 날 유심히보다 사시는 게 제일 낫고요. 그러니까 뭐 당연한 말이고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네. 빠지는 날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시다가 그날 사시고요. 오르는 날은 주식은 오르는 날 팔고 빠지는 날 사는 게 맞죠. 뭐 생각해봐도. 근데 예전에 누가 그런 사람도 있어서 그 무슨 프로그램도 있어 무슨 방송에 뭐요? 상따 전략 그래가지고 상한가 따라잡기. 아 그래요? 상한가를 따라잡아. 상한가 따라잡기. 옛날에 상한가가 10% 할 때는 상한가 첫 상에 따라잡으면 그 다음 날 무조건 아침 개종초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 잡는다고 들을 때 그때 던지는 그런 전략도 하기도 했는데. 그러면 상따 핫따 있었죠. 핫따도 네. 있습니다. 핫따도 있어. 핫따는 뭐냐면은 하한가의 잔량이 이렇게 뭐 좀 10개 쌓이면은 뭐 100만 주가 아니고 10만 주, 20만 주 쌓이면 와 저거는 좀 거래량 많으니까 하한가 풀릴 것 같으면 하한가에 좀 내가 사갖고 그다음에 또 하한가 풀리지 않으면 또 많이 따라 붙으시잖아요. 그럼 3, 4% 오르면 거기서 마이너스 30%였다 마이너스 26%면은 난 마이너스 30% 샀으니까 4% 이제 먹는 효과 뭐 이런 걸 누리는 핫따도 있고요. 우리는 그런 걸 하지 마시자고요 여러분. 이게 30%가 상한가이기 때문에요. 뭐 상한가에 따라잡고 하한가에 뭐 상한가 풀린다고 상한가 저 하종가 칠 때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이제 장중의 시세에 대해서 네네. 이게 제가 정말 주식투자 오래 한 경험으로 권유 들었는데 그러면요 혹시 이게 너무 극한적인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건강에 해롭습니다. 여러분 진짜 자기가 막 직업 트레이더 있잖아요. 스캘퍼라고 네네. 하는데 막 틱 따먹는 그런 직업이 아니시면은 그냥 직장 생활하시고 자영업 하시고 학생이시고 뭐 주부시면은 네네. 그러 하지 마세요. 저는 그거 별로 권하지 않아요. 상따 네. 핫따 상따 핫따보다 더 안 좋은 네. 정따 전략이 또 있습니다.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요 여러분 제가 공식적으로 했는데 정프로한테 주식 뭐 사야 되냐 절대 물어보지 마십시오. 정프로 따라잡기 방송에 보이는 정프로의 모습은요 정프로 본질의 한 10% 정도예요. 네, 네. 절대 물어보지 마시고 아, 정따 전략은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보니까 저기 매불쇼 그 관련자들은 다 정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다들 지금 멤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이정희 신원님 또 회의하시러 보내드려야 되니까 네. 종목을 하지 마시죠. 종목을 언급하지 마시고 네네. 예, 구체적인 종목은 왜냐하면 저희가 워낙 그 많은 분들이 듣고 보시기 때문에 네네네. 시장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종목 전 단위에 지금 유효한 재료 네. 테마군들만 좀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아. 그러면 요거 쳐보면 거의 대표 종목들 나오거든요. 그리고 하나금융투자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거나 그러면 그 리포트들이 다 나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는 리포트가 나온 종목을 갖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냐하면 너무 개별 종목이라서 이게 장이 움직여버리면 그렇죠, 저희가 그렇죠. 방송의 지속성이 좀 문제가 되니까. 네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시간이 이제 한 5분 어간 정도 네. 남은 거죠. 아니요, 네네. 시간은 뭐 저 이 팀장님 시간대로 저희가 해드릴게요. 네, 저희 뭐 공중파도 아니고요. 그냥 뭐 할 때까지 하셔도 돼요. 제가 공중파 한 15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방송 이제 애널리스트 하면서 했었는데 네. 그때보다 준비도 더 많이 하고 더 긴장이 됐던 게 네. 뭐 시청자분들도 많이 있고 네, 또 뭐 네, 네. 여행님 많이 쓰셔갖고 네, 네, 네. 준비 많이 했는데 아무튼 그 결론적으로 이제 좀 시간을 좀 이제 짧게 좀 남은 시간 동안 결론 좀 네네.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네. 삼성전자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다만 난 삼성전자 너무 무거운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SK 하이닉스는 온리 솔리 그 반도체 부분만 있기 때문에 네. 반도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운송도 다 되고 거래 다 되고 하고 있거든요. 네. 전략 물자이고 중요한 물자여서 네. 하이닉스 실적은 1분기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네. 네. 그래서 뭐 대형주에서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유효할 것 같고요. 바이오 뭐 워낙 개인분들이 유동성을 계속 유지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센티멘트 지금 상황들 이제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바이오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네. 너무 잡주하시면 안 됩니다. 바이오는 바이오 잡주하시다 보면은 변동성 커지고 또 반대로 가셔갖고 작살이 날 수 있거든요. 바이오 잡주하면 작살나요? 그러니까 너무 좀 작은 종목들 그 바이오에서 좀 우리가 임상이 어느 정도 다다른 종목들 시장에서 많이 나온 기업들 네. 뭐 시가총액 치면 무조건 5천억 이상 1조 이상짜리 네, 하셔야 네, 됩니다. 네. 아, 바이오를 하려면 네, 개인 투자자들은 네, 네. 시가총액 좀 큰 거 해라 하셔라. 네, 네. 왜냐면 생업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9시부터. 네, 네. 근데 계속 9시 땡했는데 바이오 움직인 거 보다 보면 10시 되고 점심 못 드시고 아,
예. 뭐 오후에 또 일하시다 보면 외근 예. 나가는데 계속 핸드폰만 보고 계시고 뭐 그럴 수밖에 예. 없거든요. 종값. 안 그래도 장사도 안 되니까 계속 이것만 보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실 숫자 변하는 게 뭐라고 그게 이렇게 재밌어요? 이 숫자가 아 이거 빨간 불 켜고 쫙 올라가면 혈압이 쫙 오르면서 알잖아. 예. 그 보시면 참 숫자가 변하는 게 재밌어. 예. 신기하죠? 저희도 뭐 하는 얘기 중에 시간 제일 빨리 가는 게 게임 하는 거하고 주식 호가창 보는 게 시간 제일 빨리 간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주식 호가창 보고 있으면 시간이 너무 잘 가죠. 자, 그래서 바이오를 투자하려면 바이오에서는 그래도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이상 되는 네. 좀 큰 기업들을 가는 게 좋겠다. 네, 그중에서도 가격이 많이 오른 애들은 조금 부담스러운가요? 아니면 오히려 그런 친구들이 더 가능성을 더 볼 수 있는 건가요? 기업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아, 그거는 좀 공부를 해야 되겠군요. 네네, 공부를 네. 하셔야 되는데 사실 말씀 좀 저희가 관심 있는 기업을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뭐 저희 홈페이지나 이런 걸 좀 이용하시고 네. 아. 저희 홈페이지 유도하려고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좀 말씀하신 대로 방송의 지속성이나 또 제가 나중에 또 한 번 더 나오려면 아니, 이런 아니, 좋은 포로에 좀 아껴줘야 될 것 같아요. 여담이고요. 뭐 대형주 네. 삼성전자니 하이닉스야 뭐 그런데 예를 들면 스몰캡 뭐 시가총액 한 500억짜리 하면 상한가 쳐버리는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또 우리 이정기 팀이 피곤해지시니까. 네네네. 네. 뭘 말씀? 네. 그 테마들 있잖아요. 네네. 건기지, 제일 중요한 기기업체. 거는 사실은 제일 네.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니 코스닥이니 바이오니 이거 중요하긴 한데요. 지금까지 계속 뭐 많은 시간 또 할애해서 말씀드렸지만,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지금부터는. 지금은 돈으로 이렇게 막 다 돈이 많아갖고 또는 뭐 있는 돈 다른 데서 돈 끌어갖고 오셔가지고 네. 삼성전자니 코스닥이 바이오니 사가지고 갔던 이제 어려운 말 유동성 장세였었거든요. 예. 그리고 죄다 오르는 그냥 예. 무분별하게 죄다 오르는 다 빠졌으니까 그런 그렇죠. 장세였는데 사실은 지금 오늘 4월 1일이지 않습니까? 예. 4월 달이 뭐죠? 2분기 시작하는 날. 예. 즉 2분기 시작하는 날은 1분기 결산하는 날이 어제였으니까 그렇죠. 1분기 결산도 해야 되는 이제 달이거든요. 예. 즉 1분기 1, 2, 3월 달의 실적이 예. 삼성전자 4월 5일 안팎으로 시작해서 예. 1분기 실적이 4월 달 중하순부터 계속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무조건 1분기 실적 오전주를 지금 사셔야 됩니다. 즉 유동성 장세 그리고 무분별하게 다 모두 다 오르는 낙폭 확대됐던 기업들이 테크니컬 리바운딩이라고 하죠. 네. 너무 빠져서 기술적 반등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어제부터 좀 그랬었고 바이오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도 오르면 좋지만 만약에 바이오 못 오르고 그냥 좀 선별적으로 간다면 지금부터는 선별적으로 갈 것 같고요. 1분기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 분명히 반드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가 뭐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더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1분기 실적이 그렇게 저는 나쁜 것 같지는 않거든요. 1조가 빠진다 하더라도 네네. 그럼 20%밖에 안 빠졌는데요. 지금 이 통에 전 세계 그런 회사가 어디냐? 네. 전 세계 그런 회사가 어디? 네 맞습니다. 네네네. 네.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분명히 뭐 너무 당연한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시청자분들 저 뭐야 그거 인지하고 못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분기 실적 이제 슬슬 얘기 나올 때 됐거든요. 예. 1분기 실적 쇼크 나오는 회사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수출 기업들은 예. 수출 기업들 좀 피하시고요. 내수 소비재 좀 찾으시고 뭐 이런 수출 기업들, 기업을 피하라. 수출이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조금 상처받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1분기가 있을 워낙 안 좋았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5월 15일 전까지. 1분 실적을 다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큰 기업들은 4월 15일부터 20일, 그 작은 기업들은 4월 20일부터 한 5월 5일 정도 이 정도 안팎까지 네. 실적이 나올 텐데 분명히 지금부터 주식시장은 좀 빠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4월 25일 뭐 이쯤에 실적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실적 얘기 그 회사에 대한 실적 얘기를 할 거거든요. 예. 삼성전자는 4월 10일 5일 뭐 안팎에 이렇게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이미 삼성전자 실적 얘기는 지난주부터 얘기가 돌았고요. 예. 반드시 1분기 실적이 잘 나올 기업들 그런 업종에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그런 업종이 어떤 업종일까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네네.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1분기 실적이 잘 나올 기업들 그 기업들 그런 업종들 쭉 이제 좀 나열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첫 번째로 건기식이라고 얘기하는 줄여서 건강기능식에서도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네네네. 알겠습니다. 뭐 우리가 큰 회사부터 쭉 말씀드리면은 예. 뭐 종근당홀딩스, 락토피사는 뭐 LNG 바이오미리 쭉 이런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기업들 건강기능식 회사들 너무 좋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그리고 나도 뭔가 건강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더불어서 집에서 계시는 시간이 많다 보니 온라인 홈쇼핑 그리고 온라인 쇼핑 집에서 홈쇼핑 보다 보니 저거 보다 보면 와 야 저거 뭐 프로바이오틱스 또는 뭐 피부 뭐 이거 그냥 한 번씩 더 누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월급은 줄었는데 뭐 30% 삭감됐는데 뭐 홈쇼핑에 쓰는 지출은 늘고 그리고 외식은 줄어가지고 그 전체 소비는 소비 패턴이 좀 소비의 이제 행태는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외식이 좀 줄고 건강기능식 좀 더 사거나 홈쇼핑에 뭐 더 사거나 외식 비용이 좀 줄지 않으셨어요? 줄었어요. 예. 아니, 그리고 무슨 뭐 어디 관람료, 극장비 뭐 이런 거 아예 제로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 그 저런 거라도 좀 많이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겠네. 그리고 또 홈쇼핑에서 뭐 그거 아니더라도 뭐 다른 것도 많이 사신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하여튼 건강기능식 회사들은 컨셉도 맞고요. 지금 컨셉에 그리고 실제로 매출도 많이 좋았고요. 아 그리고 주류 판매가 는데요. 주류? 주류. 집에서 많이 드시나요? 집에서 혼술을 그렇게 많이 한다네. 아 그래요? 네. 아, 실제로 그래가지고 집에서 술 마셔. 내가 하는 페이스북 그 SNS 계정에도 지금 그 연세 좀 있는 분들 왜 집에 좀 꼬부쳐놓은 그 양주도 있고 와인도 있고 있잖아. 그래서 꼬부쳐놓은 술 대청소 기간이라는데 지금. 아 그래요? 네? 그 재고가 없어지면 또 살 거 아니야. 네네네. 아 실제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혼술을 많이 한대요. 자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건강에 대한 관심 많으니 이제 건강기능식 잘 될 거고 네. 그리고 홈쇼핑에서 많이 사니 또 홈쇼핑에서 많이 건강식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렇게 뭔가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에서 많이 클릭을 하면은 결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네네네. 그럼 결제하면 중간에 뭐 하나씩 뜨거든요. 결제창. 네네. 결제창 대행하는 회사들 혹시 아세요? 아, 알죠. 그, 피지사 뭐 이런 거. 맞습니다. 우리도, 페이먼트 게이트 우리, 피지사. 우리도 사경인 회계사 그 결제를 하시잖아요. 네. 그 은근히 많이 떼가더라고. 내가 어제 결제를 했잖아. 어제 지출 결제하는데 내가 그래서 야 이거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냐? 내가 우리 저 직원들 보고 그랬는데. 네네네. 아이 그러면 거기는 그냥 게이트만 만들어놓고 그냥 자동적으로 계속 떼게 돼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 사업 아주 녹아나는 사업이래. 뭐 증권사나 부동산 수수료 떼듯이 계속 떼는 거죠. 네. 네. 사고 팔 때 뭐 살 때마다. 아니 살 때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그들이 도와주는 거야. 네. 근데 그 회사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그 두 개밖에 없어갖고 다 뻔히 아실 것 같고요. 네. KG이니스랑 NHN 예. 한국사이버결제 다 나왔네. 예. 다 나왔어요. 네. 그런 회사들이 그리고 하나 LG유플러스가 그 사업부에서는 토스한테 팔았죠. 그 세 개 회사가 70% 정도 독점 독과점입니다. 이정기 팀장이 워낙 이 종목을 하시는 분이라서 네. 내가 이제 종목에 대해서 좀 자제를 시켜도 이분들이 다. 아 근데 여기 이제 나와서 제가 이제 읽어드린 네. 거고요. 어차피 상장된 회사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요. 네네. 네. 자 그리고요. PG 회사도 건수가 많아져갖고 이제 이익 많이 나고요. 네. 그리고 의료기기 회사들 실적 좋은 회사들이 뭐 한 절반 정도 이상입니다. 네. 의료기기. 네네. 뭐 치과 의료기기. 네. 뭐 치과 가면 이제 아니 의료기기는 왜 좋아요? 저는 지금 병원 안 가거든요. 네네네. 저희 집에는 병원을 지금 뭐 급하게 갈 일 아니면 병원 자체를 안 가요. 왜냐면 병원 자체가 그쵸. 난 위험해 보이더라고. 네. 근데 의료기기가 좋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병원은 지금 또 꽉 차 있잖아요. 코로나 이제 환자분들이나 네네네. 여러 가지로 인해서요. 그 병원에 의료기기가 필요하니까 네. 우리는 안 가지 일반 사람들이 안 가더라도 그런 병원들 의료기기 필요하고 하니까 네. 그래서 네. 근데 사실 그 이유보다는 네. 재택 시간이나 네. 그리고 휴가가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뭐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이제 다 휴가 이제 연차를 네. 추진하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네. 네. 그 통에 사실 특정 이제 의료기기긴 한데 그 통에 성형 시술 많이 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요. 아니 재택을 하는데 성형을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또 휴가가 이제 아니, 오랫동안 마침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예. 실제로도 생각하셨던 분들이 저희 회사 저희가 허반 회사 중에 그 유방 보형물 인공 유방 보형물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아 이건 이제 의료 용어니까요. 네. 네네. 그 회사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재택근무는 아니고. 휴가 기간이 길어지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네, 네. 네, 그런 분들은 사실은 한 달 정도 휴가면 보톡스 같은 거예요? 보톡스나 네, 필라 이런 거? 네, 네. 그런 회사도 좋고요. 네. 유방 보형물 또는 뭐 이렇게 실리콘 만드는 네, 네. 그런 회사들. 네. 아~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그런 회사는 여러분 그냥 좀 네이버나 뭐 증권회사 하나금융투자 증권회사 좀 찾아보십시오. 그냥 막 종목 얘기하는 것보다 네. 좀 찾아보는 것도 공부가 되니까요. 네. 네. 그런 회사들 그러시고요. 네, 좋고요. 네. 제일 뭐 흔히 얘기하는 거라 제가 좀 밑에 부분 뺐는데 예. 온라인 비즈니스, 뭐 비대면 비즈니스, 언택트 비즈니스는 뭐 너무 좋은 거 당연하죠. 게임, 교육. 게임, 교육주, 뭐 네. 온라인 쇼핑 네, 이런 것들이 당연하고 근데 사실은 변동성이 너무 커갖고요. 예. 반드시 예. 빠졌을 때 조정 받을 때 사십시오. 그러면은 또 분명히 이제 이번처럼 지금 많이 올랐죠. 교육주 뭐 너무 많이 올랐던데. 어제 교육주에 대한 그 예. 수혜 뉴스가 나왔는데도 어제 이제 빠지지 않습니까? 예. 뉴스에 팔란 얘기가 이제 당연한 거죠. 어제 예. 뭐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 네, 저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요. 온라인 계약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계약을 온라인 계약이에요. 교육부 장관이 나와서 아 온라인 계약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거예요. 그죠? 네네.
그런데 그날 빠졌습니다. 뉴스에 이제 빠진 거죠. 그 전까지 쭉 오르다가. 아무튼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요. 그런데 게임주는 뭐 그렇게 급등락이 많이 아니고 게임주 큰 회사 있으니까 그 게임주 회사는 뭐 제가 보기에는 유효한 것 같습니다. 게임주도 역시 대형주 위주로 해요. 네, 맞습니다. 제일 큰 회사 너무 실적 좋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리고 또 뭐 조금 중국 관련 소비재는 어때요? 중국 관련 소비재는 한 템포 좀 더 보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요. 네. 좀 시간 한 달 정도 더 보시는 게 1분기 실적 좀 완료된 다음에 중국 관련 소비재는 결국에는 2분기 중하순부터 이제 얘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고 우리나라 이제 안정화되면은 중국이랑 왕래가 좀 시작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5월달, 6월달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관련 소비재는 한 5월달 정도 이야기 나올 것 같은데 많이 빠져 있는 기업이라면 지금 당연히 사셔야겠죠. 네. 네네네. 뭐 이런 회사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작년에 실적이 영업이익이 50억에서 100억 정도 사이 나왔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300억인 기업들 이 기업들은 무조건 다들 그냥 주소 담으셔도 됩니다. 그냥 좀 시쳇말로 제가 좀 그 작년 실적을 딱 봤더니 영업이익이 50억에서 한 7, 80억 또는 많게는 100억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그 정도면은 이제 영업이익이 100억 나오면은 시가총액이 6, 700억에서 1000억 정도 될 거거든요. 근데 그 회사들 이번에 다 30%씩 40%씩 빠졌잖아요. 그럼 시가총액이 500억이 왔는데 그 회사들은 거래도 많이 안 되고 조그만 회사들은 지금 다들 관심 없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많이 안 올랐거나 거래가 안 되다 보니 더 빠진 회사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은 30, 40% 빠졌는데 얘는 5, 60% 빠진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거래가 안 된다 뿐이지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런 회사 찾기에 다들 골몰할 거거든요. 그럼 다 올랐는데 야 좀 덜 오른 거 찾아봐면 이런 회사들 무조건 이야기가 나올 거거든요. 네. 종목 상관없이 뭐 업종 상관없이요? 업종 상관없이 근데 지금 작년 실적들은 다 지금 나왔거든요. 작년 실적을 보고 와 영업이익이 한 7, 80억 정도 돼. 그런데 시가 고점 대비 50% 이상 빠지고 그 시가총액이 500억 미만이야. 그 기준을 정해드릴게요. 500억 미만짜리 회사 중에서 작년 실적이 시가총액 500억 미만에서 미만에서 작년 실적이 7, 80억 정도 나왔고 영업이익이 그리고 뉴스를 검색해봤더니 이 회사가 너무 나쁜 회사가 아니야. 뭐 그거는 이제 네이버 검색하시면은 뭐 좀 괜찮아진다 또는 이런 업종은 나쁘지 않다. 뭐 이런 회사라면은 그런 회사 사두시면은 뭐 조금은 지금 이렇게 막 변동성 크고 인기 있는 종목들 좀 시절이 지나가면은 그 다음 패턴에는 가치주 이야기 나올 수 있고요. 저평가 기업들 얘기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무조건 뭐 담아놓으시면 굉장히 크게 이익 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것들 막 변동성 심하고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뭐 그런 통에 조금 소외될 수는 있긴 하시지만 나는 그냥 진득이 한번 그런 거 있거든요. 우리한테 야, 아들에게 물려줄 주식 한번 해줘봐. 추천해봐. 그런 분 많아요? 예, 그런 분 되게 많으시지 않습니까? 아들에게 물려줄 게 아니고 그냥 마누라한테 추석 때 선물해 줄 주식 한번 뭐 해봐. 그런 주식들 9월달 6개월 보고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뭐 30년은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러니까 6개월은 기다릴 수 있으시잖아요. 6개월은 할 수 있죠, 저도. 6개월은 어차피 물려도 6개월 동안 맨날 못 팔고 있는데 물려서 6개월은 그냥 참고 있어요. 그거 좀 너무 저 날카롭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품이 말씀하신 게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저희가 흔히 하는 말로 물려서 이제 갖고 있다는 말로 물려서 갖고 있다는 말을 우리 하는 말로 비자발적 장기 투자라고 하죠.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이정기 팀장님의 매력이 이거거든. 사실은 오늘은 이제 저 워낙에 이제 많이 듣고 보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셀프 컨트롤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아유 평상시에는 뭐 그냥 이분이 저 하나 TV에도 계속 나오시는 거죠? 그렇죠. 네네 저희 하나 TV에 계속 저희 코스타 클래스라고 저희 코스닥 벤처팀 코너가 따로 있고요. 아, 예, 그리고 또 저희 또 전체 계속 매일 아침 방송한 것도 계속 녹화해서 올려놓고 있고요. 저희 하나 TV 좋은 콘텐츠들 많이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이정희 팀장님께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계좌가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 분들이 개별 종목을 많이 사시잖아요. 그 개별 종목을 주로 다루는 분이 이정희 팀장님이잖아요. 물론 이정기 팀장님은 개인 투자자를 만나는 빈도수보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많은 기관 투자자를 만나는 빈도수가 많고 메인 잡이 그걸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요. 어차피 기관 투자가들 못 만나시잖아요, 지금. 전화나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저 하나금융 투자도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는다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종목 선별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도 나 지금 말씀드린 건데
삼성전자가 될 것 같으면 스몰캡 안 되고 삼성전자 된다라고 꼭 얘기해 주세요. 네, 물론입니다. 네. 나 스몰캡 팀장이라고 뭐 삼성전자 안 되고 스몰캡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진짜 이번에는 꼭 그 뭐 운동인 그건 모르겠고 개인 투자자들이 처음 첫 경험 좋은 경험을 하고 주식 투자를 정말 차근차근 할 수 있도록 그 네. 만들어 주신 대로 일조 좀 해주세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도 하나금융 뭐, 투자도 그렇게 좀 해서. 네, 저도 뭐 주식시장 이제 20년, 네. 21년째 있는데 네. 이번 산 것까지는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요. 네. 사는 타이밍은 너무 좋으셨습니다. 네. 선별 잘하셔서 계속 이제 투자 계속하시고 좀 네. 중장기 투자하시고요. 네. 너무 변동성 큰 기업들 예. 따라가시지 마시고요. 그러다 꼬이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시간이 있다면 한 가지 말씀 말씀하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갖고 좀 한 2, 30% 벌었는데 옆에 예. 있는 영이나 철수는 바이오 갖고 50% 벌어가지고요. 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시다가 코스라고 하시고 코스 하겠어 난 2차 전지 했는데 20%밖에 못 먹었는데 바이오 했더니 50% 벌어갖고 예. 코스하고 나서 코스상 내에서도 바이오로 가고요. 바이오에서 조금 먹었는데 근데 사실 변동성이 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조금 뭐 이익이 막 극대화되기보다는 실패가 한두 번 이렇게 경험되지 않습니까? 그러거나 천만 원 갖고 있는데 한 2천만 원 벌었고 3천만 원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 그럼 좀 줄일게요. 천만 원 투자해갖고 천만 원을 벌어갖고 2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 많이 오르면 좀 조정을 받잖아요. 네네. 그럼 한 500만 원 이제 좀 손실을 봤어요. 네. 그럼 1,500만 원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 50% 수익이 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30% 까진 걸로 생각하십니다. 내 계좌에는 지분이. 오는 고점만 생각하시니까 그러면 어떤 당연한 얘기인데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갔다가 코스닥 갔다가 바이오 갔다가 그다음에는 이제 야 이거 열받네. 좀 레버리지를 좀 써가지고 선물을 해버릴까? 선물하시고요. 아. 그럼 이제 네. 그러다 이제 본전쯤 오시면은 네. 아 이거 나 반토막이 났네. 내 본전이 1,000만 원인데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반토막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조금 이제 또는 손해가 좀 나기 시작하시면은 아 이거 주식 쉬웠는데 그때 옛날에 나 먹은 것처럼 초창기 때 6개월 전 먹은 것처럼 먹겠구나 싶어갖고 이제 선물 옵션 선물하시다가 이제 옵션을 하시고요. 옵션을 하시다 보가 이제 막 손실 다 나시면은 마이너 통장을 추가 개설하시죠. 그래가지고 나는 나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족해. 해외 주식 선물을 하십니다. 야간 선물. 야간 선물 하시고요. 그다음 일 못 하시고요. 네. 그럼 계속 이제 집에 계시고요. 네. 회사도 이제 아웃되셔가지고 악순환이 계속 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좀 이렇게 좀 적정하게 좀 분산 투자하시고 옛날에 뭐 계란 한 바구니 담는 게 아니면 이런 광고 멘트 있지 않습니까? 네. 좀 이렇게 한 조물 몰빵하시면은 네. 좀 정말 소외될 때는 굉장히 큰일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잘 짜셔갖고 서너 개 기업으로 하시고요. 네. 너무 변동성 큰 거 말고 좀 뭐 좀 대형주로도 섞어 놓으시고요. 뭐 이렇게 좀 그런 투자를 주식의 원칙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투자를 꼭 하십시오. 그 네. 공감은 하는데 우리 정프로는 공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프로는 반대거든요. 뭐요? 천만 원 갖고 했는데 500만 원이 됐어. 네. 근데 장이 반등해서 600만 원이 된 거지. 아, 100만 20% 낮다고 생각하고 벌었지 100만 원. 굉장히 긍정적이시. 우리 정프로님 그 마인드로 하셔야 되는 게 계속 고점 말고 네? 아, 그냥 그래요? 네 그러면. 그냥 뭐 난 뭐 그래도 이게 저점이 이거니까 네. 많이 올라왔어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그리고 꼭 제발 내 목표 수익률 꼭 정해 주십시오. 아, 정확히 들어주십시오. 네. 목표 수익률이 난 따블에 세 따블에 이런 분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난 한 30% 40% 네. 뭐 이 정도야 하면은 네. 그 정도 수익이 나셨으면 또는 20%야 그러면 수익이 나셨으면 좀 파셨다가 좀 쉬셨다가 맞아. 주식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거든요. 쭉 네. 이렇게 아니 주식 투자하기 전에는 나한테 그래 그거 얼마나 은행보다만 금리도 없는데 예. 은행보다만 많이 나오면 되지. 그럼요. 그날 5% 먹어? 그거 다 까먹어 버리는데. 맞아요. 네? 야, 5% 먹을 거면 내가 주식 왜 했냐 이제 이렇게 마음이 바뀐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좀 사연 조정해갖고 30%까지도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예. 30% 먹으면 이제 따블로 가거든요. 예. 야, 뭐 주식했는데 따블인가요? 주식이 저 투기가 아니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주식에서 돈 잃었다는 말 제일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주식에서 돈 잃었다는 얘기는 주식을 투기판으로 보는 거니 투기가 아니라 투자이거든요. 아, 돈 잃었다는 표현. 네, 돈 잃는 게 아니고 저도 그런 거 싫어해요. 네, 수익이 났다. 주식을 뭐. 투자한다 그러지면 주식 들어가냐? 예, 예 그렇죠. 나오냐? 네. 왜 그런 얘기하지? 그런 얘기하는 순간 그분들은 이제 마음속에 따블이지 이거. 뭐 바카라나 난 저 강원랜드 가야지 뭐 이런 생각하시고 들어오신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주식을 그렇게 하시다 보면 이제 사실은 이제 손실을 나중에 많이 보실 수 있으니 꼭 한 2, 30% 안팎의 수익률을 생각하시고 2, 30% 안팎이면 10년 이자거든요. 그렇죠. 그 6개월 내에 지금 벌 수 있는 10년 복리지야지 복리.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2, 30% 정도 수익이 나시면은 좀 매도하셨다가
조금 조정을 받으면은 또 다른 기업들 공부하셨다가 투자하시고 뭐 이런 패턴들이 유지가 된다면은 네. 20% 한 서너 번만 먹으면 따블이 나거든요. 한 방에 따블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은 계속 조금은 그 좋은 기업들 계속 새롭게 나온 기업들 이렇게 좀 목표 수익률이 다 다르면 하나금융 투자가 어쨌든 기관 투자가들 간에 이제 폴이라는 걸 하는데 그 작년에 1등 하셨나요? 1등이시죠? 그 폴. 저희 회사에서 1등 했거든요. 네. 저희 팀도 계속 그 좋은 성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몰캡 팀도 1등이시죠? 네, 저희 스몰캡 팀도 운이 좋아서 많이 좋아해서 그러니까 1등 했습니다. 아, 또 겸손하시네. 1등 리서치 하우스에서 네. 정말 1등으로 잘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뭐 좀 사명감 갖고 열심히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네. 좋은 기업들 조금은 안전한 기업들 다만 잘해 주셔야 됩니다가 야 제일 잘 올라가는 거 잘 올라가는 거 저 추천해 줘. 이건 저희 자신이 없거든요. 네. 다만 안 빠질 때 덜 빠지고 안정성 있고 그리고 올라갈 때는 그래도 꽤 올라간 기업들 이런 기업들 저희가 꼭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아주 아유, 4월 1일 날부터 아주 그냥 화끈하게 재밌으면서도 또 아주 보람찬 한 시간. 가지 혹시 네. 하나 TV 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할게요. 끝난 줄 알고요. 잊어버리신 줄 알고. 네. 네. 우리 저 이번 주는 하나금융 투자 위크예요. 저희가 곽도기 부장께서 이제 일주일 휴가를 청하셔서 네. 그래서 어떻게 기획을 해볼까 하다가. 우리 저 하나금융 투자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2, 3년째 계속 네네네. 리서치 그 기관 투자가 평가해서 1등을 하시고 계셔서 제가 그냥 그 센터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일주일 동안은 하나금융 투자에서 가장 잘 보시는 분들 다섯 분을 모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하나 TV도 여러분 잘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하나 TV는 종목들을 다 얘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저희는 이제 리포트 나온 거에 준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뭐 리포트에 나온 것들 공감하시고 리포트에 대한 추가 설명들 이런 거이니. 알겠습니다. 네네. 네, 여튼 깨지고 다시 안 간다는 얘기는 안 나오게 좀 해주십시오. 네, 좀 해주십시오. 하나 TV 검색하면 저 무슨 베트남 뭐 어떤 여성분이 하는 채널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거 아니고요. 네, 하나금융회사는 따로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하나금융투자의 코스닥 벤처팀 네. 이정기 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